확실히 마이크 드시는 분 마이크 키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세요 한번 할 수 있나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무중승하다. 갑시다. 자 일단은 오늘 베이모스 학원 팟을 할 건데 일단 베이모스 학원 팟입니다. 일단 깰 때까지 합니다. 디스코드 듣기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 안 됩니다. 스펙은 무기 23 이상 상재 플러스 10에서 24이 초월은 최소 플러스 90 이상 보석은 최소 9.5 이상이에요. 공략은 숙지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시간은 여유 있어야 합니다. 최소 출발 이후 5시간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야 해요. 16명이라서 갑자기 1시간 하다가 저 가볼게요 이러면 안 돼. 일단 이런 조건으로 갑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간에 자를 거예요. 자릅니다. 자 일단은 방을 한번 파볼게요. 이 인원이 되려나 모르겠다. 아니 스펙이 다들 되게 좋으신데 이거 왜 다들 지금까지 출발을 못 하신 거지? 야 님들 이거 반응 좋고 오늘 학원팟 해보고 클리어 속도가 조금 나온다 싶으면은 이거 일단 당분간 좀 매주 돌려드릴게요. 이거 16일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매주 좀 돌릴 수 있으면 제가 돌려볼게요. 좀 주간 컨텐츠 느낌으로. 일단 스님들 이거 흡연자분들 있어도 이거 무조건 최소 1시간 받고 흡연 타임 드릴 거고 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쉬는 거는 무조건 1시간에 한 번이야. 그리고 날개 부파가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까운 쪽 날개 가서 날개 뽀개고 머리 뽀갤 겁니다. 뭐 딜컷 안 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얘가 날개를 꽂고 반대쪽으로 물대포를 쏘는 패턴이 있어. 그거 되게 자주 나와서 내가 그것만 이따가 찝어줄 텐데 날개를 꽂은 데는 약점 게이지가 노출이 돼. 그거 때릴 겁니다. 정리하면은 여기서 3일 딜러들은 백 포지션 잡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일단 약점 게이지 뜨면 약점 게이지 때리고 머리든 옆이든 어디서든 때려도 상관없어. 여기서 잔열 먹으려고 딸 치면은 죽어요. 이 블레이드도 있잖아. 스택 관리 여유롭게 하세요. 일단 살아야 깨는 거야. 살아야. 일단 한번 들이박을게요. 자 가봅시다. 지금 날개 꽂았잖아. 꽂은 쪽 가서 딜을 해요. 반대편이 계속 터져. 저렇게 이제 원형장판까지 나오거든. 이거 양옆 날개로 양옆 날개. 뒤쪽에 있으면 피하기 힘들어. 이거 이게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아게오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상대하기 까다로운 녀석이니 머리 때리세요. 아드 드시고 암수 있는 사람 하나 털어주고 더. 아 수고. 다음 거 넘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전멸 났던 거 하나 기억하죠? 보스가 머리 위에 구체 모으면서 양옆 막 바닥에 번개줄 막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그게 끔살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머리에 일단 구체가 모인다. 일단은 하던 거 정지하고 외곽에도 빨간색 장판이 생겼어. 만약에 동시에 그러면은 그거 무조건 날개 쪽으로 가. 머리랑 꼬리 쪽에서도 피할 수 있는데 되게 위험해요.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토벌 진행 누르고 정비소에서 담배 타임 드릴게요. 갔다 오면 브리핑 한번 할게요. 10분 출발할게요. 7분 드립니다. 10분 출발이에요. 왜 이렇게 스윗하냐고요. 학원 팟에서 왜 화를 내냐. 원래 학원 팟 때 스윗함. 자 이거 위험한 거. 날개 밑으로 마우스 꾹 누르고 있어야 돼. 저것까지만 피하면 돼요. 오케이 가자 딜. 모코코 김치말이 국수 보스 몸통에 암수 하나 까주세요. 와 시댕 이거 머리로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 나 하나 배웠다. 학원 선생님도 같이 배우는 학원반. 자 떴네. 능진지 뭔지 봅시다. 아 능진이네. 터진 자리로 이동. 안되면 약 먹어. 일단 지네. 나 죽었다. 나 죽으면 리 리어. 나 죽어서 리 하는 게 아니라 데칼을 너무 많이 썼어. 270도 꼬리 두 번. 270 돌렸다. 한 번 더 270 돌린다. 꼬리 조심해라. 꼬리. 무력한다. 머리 딜하자. 들어가자. 때려 죽여 제발. 계속 때려. 할 수 있어. 돌려치기 한 번. 아! 두 번. 꼬리 조심해. 꼬리. 아이 까비. 하 데카 딱 하나만 더 있었어도 씨. 꼬리치기 두 번. 이쪽도 찍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그래도 금방 깨서 다행입니다. 이거 지금 좀 가격 좀 있을 거야 아마. 어디 파티를 가도 한 2-3만 꿀 할 거다. 내 생각에는 이거 빨리 그냥 여기서 입찰 때리고 졸업하고 여기 6위 시킬 사람 많을 거야 아마. 이거 16인이라 다들 고생하셨고요. 디스코드 바로 해산할게요. 선생님들 3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16인 디코 마이크 참여까지 해가지고 좀 더 밝은 분위기로 가보는 건 어떠냐고요? 저 방송 안 하는 편집장님 저. 보통 이런 16인 레이드 학원팟은 디스코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이크 키실 분 키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죠. 왁자지껄하게. 자 선생님들 들리시죠? 혹시 근데 마이크가 되시는 분이 있나요? 되긴 하는데. 예, 되긴 하는데. PC방이라서. 아, PC방이에요? 예. 그 뭐 직장인 분이에요? 아니야. 지금 휴학하고 있어. 군대 가기 전에. 아, 군대예요? 그 입대하기 전에 보석 맡기고 가요. 당연히 맡기 니나베 있구나. 아, 농담이야. 혹시 그 죄송한데 여기 공대원분들 마이크 드시는 분 마이크 키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세요 한번 할 수 있나요? 이거 편집장님이 한번 유튜브가 어떻게든 뽑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진짜 무중충하다 갑시다. 혹시 여기서 본인이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다 손. 87년생이요 87년생이요? 혹시 네. 그 이상 있으신가요? 그 형님이나 그 누님이나 님은 근데 아이디 자체가 수바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제일 많을 것 같네요. 형님 몇 살이십니까? 50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야 곧 있으면 군대 가는 친구 하나 있는데 혹시 그러면 형님은 군번이 어떻게 되시는지? 90입니다고. 군번 90. 참고로 제가 90년생입니다. 참고로. 잠깐만 그러면 자 팬티송님은 몇 살이신데요? 85요? 어디 지금 뭐 얼마 나이도 얼마 안 되구만. 간단하게 일단 네, 파티명만 좀 일단 바꿔놓을게요. 아 혹시 벨가누스 재물 패턴이나 벨가누스 피자 패턴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 있나요? 아 벨가누스 모른다고요? 채팅 쳐주세요. 잠깐만 체리 블라썸 믿음 소망 그리고 시리우스 신 와플 푸딩 벨가누스 다 되죠? 네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그냥 망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망사요? 믿음 소망 사람 그중 망사.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셨죠? 하나씩 대충 가서 뭐 드시면 되는데 보스한테 멀리 떨어져서 회오리를 하나씩 먹으면 된다. 회오리가 남았어요 9시에. 남은 자리는 핑 하나 찍어주시거나 마이크 되시는 분 마이크 켜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가디언을 잡으러 갈 건데 딜하다 보면 마리오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니맵에 떠요. 여기는 들어가서 딜 하려고 하지 말고 카운터 치고 파괴하고 딜 한다는 마인드예요. 아덴 아끼세요. 아직 세 번이에요. 이거 아파요? 죽겠다. 카운터 꼬리 부파 파괴 이제 딜 하시면 돼요. 지금 아덴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마리오 있잖아. 얘가 죽어버리면 전멸이에요. 자 가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얘네가 날라가요. 이제 가운데로 모일게요. 가운데로. 이게 카운터거든요. 베이모스가 랜덤한 자리에서 나와서 일직선 돌진을 합니다. 돌진 도착한 자리에서 카운터 시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는 거 보면 3시죠? 그러면 3시에서 어딘가로 날아갈 거야. 여기죠. 그러면은 9시에서 여기서 카운터예요. 혁하 지금 그렇죠. 이제 내려오면은 몸 무력하고 머리 좀 조질 겁니다. 자 머리 아드딜 지금 화면 왼쪽 상단 보면 용 모양의 아이콘이 있잖아. 거기에 지금 날개 주황색 불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몸도 네네. 방금 노란색 불이 들어왔단 말이야. 저게 마우스 잠깐 올려보면 몇 퍼센트 빠개졌다고 나오거든요. 저게 몸이 완전히 빠개지면은 이제 날개 부파가 되는 거야. 양 날개 부파가. 몸 빠개졌죠? 넘어졌죠? 그러면 날개 깨야겠지. 날개 깨졌지? 그러면 머리 가서 극딜 넣고 마무리. 아드 있는 사람 아드 터시면 마무리 됩니다. 이야 세게 세네. 자 다음 여기는 물약 암수 아드 청부
들어도 되고 그 서머너 분들이나 좀 느린 분들은 그냥 로브 드세요. 신속 로브 가봅시다. 자, 곧 있으면 몸이 뽀... 자, 이거 능지 패턴일 수도 있고 일단 가운데로 능지예요. 실드 업, 실드 감아주세요. 수연이나 가운데 있다가 터지면 밖으로. 그리고 피자예요. 피자 끝까지 봐야 된다. 피자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알비온 보스 머리 어딘지 보세요. 12시네요 12시 쪽으로 올라오세요. 턱 밑에서 피한다고 생각하세요. 턱 밑에서. 그리고 지금 밖에 회오리 들고 있죠. 알비온 끝났다고 바로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에레노 암스. 자, 능지 패턴인지 알비온인지 회오리 탁인지 봐야 됩니다. 가운데로 오시고요. 회오리 탁이네요. 내려오세요. 일단 본인이 탈 회오리를 먼저 체크를 해. 요거 탈까요? 자, 탈 준비해요. 타세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약 먼저 먹고 바닥에서 물 올라옵니다. 자, 돌풍 아까 곱삼 곱삼 플러스 1. 밀렸어 밀렸어. 자, 이건 다시 갈게요. 이거 지금 여기 힐링 팡이님 보시면, 힐링 짱이님 보시면은 지금 긴장해가지고 움직였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 돌풍에 밀렸구나. 아, 못 받은 거네. 자, 봅시다. 자, 이때 빙글 돌 때 가까웠던 사람한테 줄이 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9시에 있다가 자리 잡으려고 가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이걸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짱이 형님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빠지시면 되고, 받은 사람이 안쪽에서 자리 잡고 파티온이 만들어준 줄에 이렇게 서서 막아주면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방금은 이제 밀려가지고 회오리 맞고 나도 회오리 맞고 쇼크 맞고 이제 제가 죽은 거예요. 자, 돌풍 곱삼 곱삼 플러스 1. 자, 미니맵 보고 파티온 뒤로. 보라색 2번 누구야? 망사 거기 있는 게 맞아요? 자기한테 줄 연결 안 돼도 다 뭉쳐주세요 이쁘게. 자, 파티 곱삼이에요. 얼른 가시고 돌 하나당 한 명씩 깬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파편 한 조각 떨어져 나오면은 딜 멈추시면 됩니다. 성공이에요. 자, 님들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옆구리 잡아야 돼. 꼬리치기가 진짜 아프거든. 그리고 얘 내려오면 피자한다. 피자 먼저 피해야 돼요. 피자 동그랗게 찍고 그 다음 바로 피자야. 찍고 피자야. 찍고 피자. 됐어. 아들 아껴. 이제 아들 아껴야 돼. 무력하면 딜 들어갈 거야. 머리 극딜이다잉. 자, 앞치고 뒤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이스. 어우, 고생했습니다. 금방겠네. 새벽 두세 치가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끝났네. 아, 그러게요. 여기 다 잘하시네. 아까 돌풍의 스트라이가 여기 파티가 많이 안 났다 이게. 야, 씨, 잘했다 이거. 싸워라 싸워라. 더더더더. 맛있다 맛있다. 이게 보통 유저들이 경매할 때 혼자 집에서 혼잣말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아, 대표로 말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디스코드 바로 해산할게요.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베이모스 정리하고요. 뭐 다음 주도 한 일단 뭐 두 캐릭까지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뭐 한 캐릭 정도는 뭐 학원 파다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